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이번 시간에 종목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케미칼 여러분들께 한번 관심 가져보자 그랬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 여기부터 보면요. 아직도 지금 들어가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왜? 이게 39,000원, 4만원 하던 게 그죠? 갑자기 폭등을 해가지고요. 지금도 26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상황만 보자면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조정도 어차피 받았다 이거죠. 46만원권에서 26만원권이면 제법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 직전 저점들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는 좀 지켜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무너지면요. 그죠? 손절할 각오가 돼 있으면 여기에서 매수를 어느 정도 하면 여기 30만원권 그리고 31만 6천원권 정도까지 단기 반등이 좀 가능한 구간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관심있게 한번 보자 그랬는데요. 자, 봐요. 기관도 매수가 좀 들어오죠.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바닥이 확인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관심 한번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지속적으로 조금 더 관심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은 칼 손절이 장착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가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변곡 구간입니다. 변곡이 뭐다?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올라탈 수도 있는 변화가 예상되는 구간을 변곡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도 제법 들어오고 있고 직전 저점대 20 그죠?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 권역은 상당히 강하게 지키려는 26만원대입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4만원대네요. 정정합니다. 24만원대 여기 상당히 강하게 지지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제법 조정을 받았으니 이제 중기 이평선까지는 돌파해낸 상황이니까 추가로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소액 정도 살짝 입질 매수 정도는 한번 가능한 구간 아닐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24만원 이탈할 때 무조건 칼 손절하지 않으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두드려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투자에 반드시 유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전제 조건 답니다. 투자에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손절 잘 안 되죠.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요. 밑으로 꼬꾸라지면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급락 이후에 반등 한번 노리는 정도의 상황이다. 한번 그렇게 언급해 드리고요. 자, LG 이노텍 최근에 상당히 양호하게 또 돌아서고 있습니다. 닥터K가 관심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자, 똑같아요. 하락한 추세 돌려내고 상승 초입을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에서 매수하라. 눌림목 매수했다면 양호하죠. 자, 이것은 간단하게 여기 정도의 저항대가 지금 포진되어 있는데요. 아마 23만 5천원권은 상당히 강한 저항대 역할을 할 테고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앞에 이렇게 밀리는 자리들이 있죠. 이렇게 밀리던 자리 있죠. 거기 가면 저항받습니다.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지지는요. 이렇게 그죠? 여기 저번에 한번 수도했던 자리 또 수도했던 자리 또 수도 또 수도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지지와 저항이요. 주식 투자의 거의 대부분이다 해도 과언 아닙니다. 지지와 저항.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여기는 희한하게 수도배. 근데 여기는요. 여기 가니까 희한하게 무너져. 그럼 여기 가면 한 번에 넘어간다?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치를 여기로 잡으면 되겠지. 23만 8천원. 그리고 대형 우량주 입장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랐죠. 조정을 좀 받고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조정 받았을 때 여긴 또 뭐다? 저항권이었는데 여기를 강하게 뚫었죠. 그럼 여기 지지해내면요. 적당히 힘 응축시키고 추가로 상승해 갈 가능성 더 높다 이거지. 체크리스트 뭐다?
내일 강하게 뚫고 올라가서 여기 직전 고점대에서 좀 밀린다 싶으면 일부 차익 실현. 자,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좀 받는다면 여기 뚫고 올라온 여기 저항대는 지지로 바뀌니까 여기 권역 잘 지키는지 여부 체크. 자, 지금 수익 나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 밀릴 때는 일부 차익 실현해 나가는 건 no problem. 일부 차익 실현하고 여기 정도 밀렸을 때 이평선들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 나올 때 팔아먹었던 거 다시 재매수. 그죠? 그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사들어오고 기관 사들어오네요. 수급도 양호.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자, 신성 ENG. 아, 저 순서를 놓쳤네요. 죄송합니다. 바람님이. 아이씨, 내 순서인데. 하면서. 그죠? 왜 맨날 레기 하더니, 씨, 레기 뭔지 하는 거야? 진짜? 이러면서. Sorry. 신성 ENG. 3200원? 자, 3200원. 언제적 3200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때 3200원이면 뭐 살만했다 치고요. 근데 뭘 잘못했다? 이렇게 무너지면 던져야 되는데요. 뭐안 던지는 거 떼치해야지. 떼치합시다. 바람님. 그죠? 추세 확다 무너졌고 좋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현재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왜? 자, 이런 시점에서 만약에 샀다면 이렇게 잘 갔었어야 돼. 안 무너지고. 근데 이게 확 무너졌죠? 그럼 손절해야죠. 손절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일단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잖아요. 여기 상당히 강력한 저항대. 본인의 매수 단가 인근이 상당히 강한 저항대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머리 위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잘 간다 그랬습니까? 못 간다 그랬습니까? 못 가요. 그 앞전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무너졌으니까 더못 갑니다. 본전 정도 찾으면 양호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본전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일단은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 저항권 있죠? 본인 가격, 본인 매수한 단가 인근, 여기 위로 얼마나 강하게 돌파 시도 넣느냐가 중요하고요. 만약에 240일 이거 뚫고 내려가죠? 그럼 손절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YG 플러스 이야기 나왔으니까 먼저 하도록 하죠. YG 플러스 저는 팔았어요. 저는 팔고 YG 엔터로 갈아탔습니다. 그죠? YG 플러스도 뭐 6천원 초반에 안내해 드렸으니까 일단 수익은 수익인데 이거 왔다리 갔다리 힘 없죠. 그래서 갈아타 버립니다. 뭘로? YG 엔터로. 매수하고 나니까 빵 날라가죠. 10% 정도 수익 냈습니다. 자, YG 엔터가 가니까 YG 플러스도 뭐 굳이 못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계속 좀 지지부진하게 틀어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하림. 이거 하림 지주하고 다른 거죠. 그냥 하림 말하는 거죠. 하림을 4,700원에 사셨다. 아휴, 그래 4,700원 사시면 되겠습니까? 그죠? 4,700원 사시면 되겠냐고요. 언제 사야 된다? 이런 데 사야 돼요. 이런 데. 그죠? 이런 데 사야 됩니다. 근데 4,700원 여기 가가지고 사면 물리죠. 단기적으로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아, 손절을 해야죠, 손절을. 그죠? 얼마가 깨졌습니까?
4,700원에서 지금 1,300원 깨졌죠. 4,700원, 1,300원이면 30% 좀 안 되게 까졌네요. 반등식 매도 의견입니다. 반등식 매도 의견. 이거 자체적으로 하림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참여한다 하니까 혹시나 저 하림이란 기업이 항공사를 인수하면서 새로운 포트폴리오 하나 구축하네 해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안 한다 하니까 박살.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죠. 반등 시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본전 찾기 확률 되게 낮다.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본전 찾기 아주 확률 희박하다. 말씀드립니다. 어제 들어갔다가, 이 올라가다 못 넣는 게 아니고 안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칼 손절 같은 거안 되면요, 못 하는 겁니다. 칼 손절 같은 거안 하면. 여기 살 자리가 아닙니다. 살 자리가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음봉이 막 밀리고 있죠?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죠? 사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사면 안 되는 자리예요. 손절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다음, 농심. 손절 안 하면 계속 물려갑니다. 물려갈 가능성 90% 이상. 못 올라가고 계속 물려갈 가능성 90% 이상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농심 29만원. 퍼펙트한 자리입니다. 퍼펙트한 자리. 닥터케이 이런 자리에 매수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왔죠? 혹시 그 이야기 듣고 매수했다. 1번.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잖아. 그죠? 강하게 올라갑니다. 계속 홀딩 의견입니다. 왜? 자, 이제 하락하는 추세, 모든 추세 다 돌려냈거든요. 그동안 농심 너무 안 갔어요. 그러니까 농심 이야기 자꾸 했거든요. 갈때 됐다. 중장기 이런 거 해야 된다. 왜 빨리 끊었냐? 렉이 하면서 여기에서 의견 제시했는데 뭐하러 그렇게 빨리 끊었어? 라고 막 이야기했잖아요. 계속 일단 홀딩입니다. 자, 저렇게 움직였던 게 뭐다? 신세계예요, 신세계. 자, 여기서 왔다 갔다 뚫고 나면 어떻게 된다? 빵! 뚫었죠? 조금 눌릴 수 있어요. 눌릴 때 여기 앞전 직전 고점 때안 밀리고 눌려주면요. 더 추가 상승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렇다면, 주식을 좀 많이 해 보셨는지 아니면 초보인지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스트레이트 좀 올라왔으니까 조정은 받을 겁니다. 조정 받을 때 31만 원권 여기만 훼손하지 않으면 적당하니 순고르고 난 이후에 추가 상승할 가능성 높으니까요. 31만 2천 원권 이탈 안 하면 더좀더 중장기로 끌고 갈수 있는 권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내일이라도 조금 밀릴 때 나는 단기 단타 매매도 좀할줄 안다 싶으면 조금 밀릴 때 일부 차익 실현. 그 밀렸던 거는 어떻게? 그 밀렸던 건 어떻게? 이렇게 여기 지지고 놓으면요. 다시 사 넣습니다. 만약에 내일 한번더 뻥치고 가면 던질 필요 있나요? 안 던져도 돼요. 이렇게 매도 포인트 넣기 시작하면 조금씩 축소.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포인트 워낙 좋아요. 매수 포인트가. 자,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들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상당히 오늘의 케이스에도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를 잘 아시는 분과 그렇지 않고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욕심이 좀 앞선 분과의 수익은 차이가 나잖아요. 평소에 이야기하던 거하고 다른 부분 있나요? 자, 240일 하나 제외한
모든 이평선 돌파한 이런 지점도 매수 포인트라고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레기한테 이거 사라고 자꾸 이야기 몇번 했는데 짧게 끊었다고 제가 막 혼도 냈던 종목 아닙니까? 이런 종목들이 여기 돌파하니까 더 가는 거거든요. 초입이다 이겁니다. 상승 초입. 그런데 손실 보고 있는데 자꾸 그 이야기 하니까 가슴은 아픕니다만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서 다음엔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자꾸 아픈 데를 건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의 상황에 견주 보자면 어디가 매수 포인트입니까? 이런데 뭐 이런데 아니고는 매수 포인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덜렁 사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3200원 하던 게 4700원이면 1500원 올랐지 않습니까? 50% 가까이 임박하게 40몇 프로 오른 자리에서 사니까 어떻게 더 올라가겠냐고요. 욕심이죠, 욕심. 그죠? 그런 욕심을 부린 종목은요, 꼬꾸라질 때 날개가 없어요. 뭐? 두산중공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꼭다리에서 32,000원대에서 산분 있으니까 그래 됐을 거 아닙니까? 사자마자 만원 빠져버립니다. 거의. 9,000원 빠졌죠? 30% 빠지는 거예요. 30% 며칠 걸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그죠? 어디가 매수 포인트다? 여기 올라타는 여기 정도 아니면 살 자리가 없어요. 닥터K한테 돈 천만 원 더 줄 테니까 2천만 원씩 살아야 돼. 안 사요.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슬쩍 관심 가집니다. 여기 권역 2만 원권 정도 오면 뭐 어떻게 해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풍 하고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죠? 쪽지님. 손실도 있는데 뼈 아픈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중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꼭 깎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고점에 50%나 오른 자리에서 욕심 부리지 않겠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면 1번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번이 끝은 아니잖아요. 이번이 끝은 아니고요. 한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뭐가 중요하다? 다음에 같은 실수를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 저도 실수한 거 이야기해 볼게요. 야, 니는 뭐 그렇게 대단하냐? 아니요,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했습니다. 무슨 실수? 자, 한국 조선해양 욕심부렸어요. 끝내주게 잘 사고 팔고 해가지고 여기서 3분의 1만 딱 던졌습니다. 밀리면 다 던져야 되거든요. 안 던졌습니다. 안 던지니까 밀려요. 20일에서 3분의 1 던진 거 다시 샀습니다. 다시 올라가요. 그까진 좋아요. 근데 20일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중 축소해야 되거든요. 축소 안 하고 좀 버텼습니다. 왜? 이거 뭐 던지면 날아가는 게 워낙 많아서 그게 이제 좀 꼬이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요런 지지권이 좀 살아있으니 반등 나올 수 있다 싶어 조금 더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간에 한30% 먹었거든요. 사고 팔고 하면서. 자, 그 내용은 여기 팀K 수익 공개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죠? 팀K 수익 공개 여기 들어가시면요. 계속 한국 조선해양 이야기가 여기 보면 계속 지속 여기도 있고 뭐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많이 먹었거든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천천히 찾아보고요. 좀 버텼거든요. 반등해요. 그럼 여기가 죄송합니다. 여기가 평소에 제가 하는 이야기로는 여기가 뭐잘 넘어간다 이야기합니까? 잘못 넘어간다 이야기합니까? 잘못 넘어가는 자리거든요. 뭐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렇게 20일 깨지니까 여기 가면 튕겨내려. 또 올라타다가 또 튕겨내려. 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던져버려야 되는데 좀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그죠? 저도 실수 아닌 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꼬였죠. 왜냐하면 기대감들이 좀 있거든요. 수주 소식이 자꾸 들리면서 한번 치고 가면 5%씩 막 올라가니까 여기서 한번 딱 추세 돌파해내면 양호해지는 시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한번 견뎌본 거죠. 좀 그동안 수익도 좀 있었고. 그런데 일단 별로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반등 강하게 못 해내면 손절해야 되겠죠. 그죠? 자, 어떤 케이스? 이렇게 현대제철처럼 무너지는 듯 하다가 강하게 들어올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다시 복귀거든요. 자, 저런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아직까지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강하게 올라왔을지 몰라도요. 숨고르기 적당하게 하고 나면요. 또갈 그런 충분한 여지도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면요. 50만 원 하던 거예요. 그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끌지 몰라도 끝장나는 장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홀딩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베스트 플레이라고 할수 없다라고 저 스스로 반성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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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뭘 잘못했는지는 알아야 돼. 뭘 잘못했는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 플러스 1 세일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수익 공개되어 있는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가입 절차 카페 링크 화살표 따라가면 돼 있습니다. 뭐 챙겨보고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꼭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기법들이다. 무료로 공개해 놨을 때 공부 한번 해 보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